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속성 15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둘째가 뭐였습니까? 온유하며. 이 오래 참고와 온유하고의 연관성을 이미 이제 머릿속에 다 담으셨을 것이고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네 번째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교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인 오래 참고와 온유하고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 오래 참는 것은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상함을 준 사람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의 태도라면, 온유하고라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껴안고 품는 어떤 행위가 동반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와 온유하고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교만하고도 앞뒤의 속성과 다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 바로 앞에 나오는 항목인 자기 자랑을 방치해 두면, 그 자기 자랑을 방치해 두면 그것이 발전해서 생겨나는 것이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뿌리 속에, 내 마음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내일 살펴볼 무례하고 하는 그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 무례하는 것, 이 자랑이라는 건 내게 관심이 있을 때, 모든 초점이 내 안에 있을 때, 에로스적인 사랑이 나를 가득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것이 자랑하고이고, 이 자랑하고의 그 뿌리 깊은 속성은 오늘 살펴볼 교만이고, 이 교만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그 무례함이에요. 내일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처럼 앞뒤에 이 교만의 속성이 맞물려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이 악한 요소들은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팍 생겨나는 게 아니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 그러다가 불쑥 떠올랐던 것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이 구절이 이 죄악을 향해, 죄악의 수렁으로 향해 나가는 어떤 그 슬로우 모션이라고 할까,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탐색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만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따르고 서고 앉고의 순으로 이 시편 1편 1절이 점진적으로 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모습을 저는 꼭 그 슬로우 비디오 보듯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오늘 담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은, 이런 위험한 요소들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처음에는 따르고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서고 그리고 그것을 둥지로 트고 앉게 만드는 것이 이게 인간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랑이 자꾸 흘러나고 자랑이 많아지면 그것이 교만으로 발전된 위험이 있고, 또 뿌리 속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나타나고, 그걸 방치해두면 이 교만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행동과 태도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안식년 끝나고 오자마자 그 무거운 텔레비전 다 합쳐가지고 그거 25인치밖에 안 되는데 무게는 막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걸 왜 제가 무리를 해서 그걸 없애버렸겠습니까? 텔레비전을 켜보니까 그 이상한 벌거벗은 여자가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자꾸 보이고 하니까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무슨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그 정도 유혹도 못 이겨가지고 그 텔레비전을 없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죄의 속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면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런 속성 안에 자기를 방치해 놓으면 반드시 안고 찾고, 하여튼 세 가지, 새벽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따르고 서고 앉고, 이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쓰는 정책은 싹을 없애는 거예요. 싹을 없애는 거예요. 뿌리를 처음부터 없애는 거예요. 이걸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도 오늘 본문의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교만의 대가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나를 봤더니 자꾸 이렇게 자랑이 많아져요. 자꾸 자랑을 하고 싶어지고 또 자기 자랑이 많아지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자꾸 막 자랑을 하고 싶어서 막 못 견딜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방치해 놓으면요. 또 그 자랑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유치한 자랑. 아, 막 갑자기 분당 우리 교회가 막 숫자가 많아진 걸 너무너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퓰러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처음에 느꼈던 감정이 그거예요. 기분 나쁘게 아무도 저를 큰 교회 목사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외모적으로 그런 느낌이 안 드나 봐요. 가면 이제 저를 알아보는 분들은 막 굉장히 저를 그 환대하면서 아, 목사님 막 손잡아보자 그러는데 어떤 인간들은 시큰둥해요. 저를 보면서도 뭐 그냥 뭐 이렇게 보니까 내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아, 이 사람이 분당 우리 교회를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큰 교회 목사라는 걸 이렇게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 유치하게 만 명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맥상 어색하지 않게 아주 이렇게 이렇게 은근하게 해가지고 만 명인데 이 말을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충동을 사실은 여러 번 느꼈고 또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자랑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나 한결같이 놀라요. 어? 저 얼굴에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떨 때는 제 마음에 이렇게 그런 충동이 들 때가 많고 어떨 때는 그런 게 막 굉장히 이렇게 가소로워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 그런 유치한 자기 자랑이 자꾸 꿈틀거리면 이건 영적으로 적신호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종플루가 만연하면은 집에 와서 손부터 씻으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이런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자랑하고 싶고 이게 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걸 자랑해야지. 목사가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사람 많이 끌어모은 걸 가지고 이걸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꾸 생겨나면 집에 가자마자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세균이 지금 내 손에 있으니까. 이 손 씻는 행위가 뭐예요? 그게 영성의 회복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묵상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방치해 놓으면은요, 제가 저질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만 명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안 놀래더라. 그 다음 목표 3만 명. 3만 명을 모으기 해가지고 막 1인당 3명씩 막 안 모으면은 제출시키겠다 그러고 막 이런 무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저의 내면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공개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래에 자꾸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게 자랑이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이전의 자랑들. 뭐 전부 뭐 학력, 학벌, 또 뭐 돈은 얼마나 내가 이번에 벌고 뭐 우리 애가 이번에 뭐 수시 합격한 거. 그 인간적으로 그런 어떤 본능적으로 그걸 좀 자랑하고 싶은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 그런 것까지 그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뭐 다 뭐 천사겠지만 그러나 과의 도에 지나친 자기 자랑이 있잖아요. 입만 떼면 자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적신호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 차단하지 않으면 그것이 점진적으로 그 다음으로 교만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나무인이 되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내면 속에 교만이 둥지를 트고 자리 잡게 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수를 써서는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내 내면 세계에 이 교만이라는 놈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놈만큼 무서운 영적인 심각한 병이 없습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5세기 로마의 라틴 교구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이런 말했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그 다음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감염되기가 가장 쉬운 게 교만이고 한번 감염됐다 그러면 치료가 가장 어려운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단테의 신곡 그 연옥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저는 그 책을 안 읽었는데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인용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이 연옥편에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계단을 오르는 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허리가 혀 땅에 닿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고 있는 짐 때문에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볼 수도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니까 가만히 봤더니 그게 교만한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내 거만한 목덜미를 누르는 바위로 인해서 종일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하네. 거만한 내 목덜미,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거만한 목덜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무례해대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도 이런 정세가 있어요. 거만한 목덜미. 난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난 인격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니들 뭐냐는 거예요. 이 거만한 목덜미를 끝내 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거만한 목덜미를 꺾어버리신다는 게 이 단테의 신곡의 연옥편의 교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꺾어서 여러분 허리가 휠 정도로 무거운 짐을 고통의 짐을 부여해서 꺾이는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거만한 목덜미를 꺾어버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제로 머리를 숙여서 당하는 꺾임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피해야 할 교만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설교가 잔 파이프라는 분이 우리 시대에 경계해야 될 대표적인 세 가지 교만을 거기서 추출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냐 보니까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교만, 우리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교만 세 가지가 뭐냐 하니까 첫째는 지식의 교만이요. 둘째는 능력의 교만이요. 셋째는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존 파이프의 분석에 100% 동의합니다. 먼저 첫째로 살펴볼 게 뭡니까? 이 현대인들이 감염되기 쉬운 이 시대의 대표적인 교만은 지식의 교만입니다. 지난 2000년 말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이제 그 한 세기가 저물고 한 세기가 새로 이제 도래하는 그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 하니까 인류가 지나간 20세기를 돌아보며 반성해야 될 것이 뭔가 그리고 또 다가올 21세기에 갖추어야 될 덕망이 뭔가 그 두 가지 석학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 실었다고 하는데요. 그 물음에 대답한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지식적 겸손이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인류는 자신의 지식을 과신하면서 자기 지식을 과신하면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다. 우리가 교만했다. 그리고 다가올 21세기에는 이를 반성하고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석학들이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교만이요. 참 의미 있는 분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지식이 더해갈수록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가 내게 넘쳐날수록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8장 1절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이 덕을 앞세우는 아가페 사랑으로 더 씌우지 못하면 그 지식이 화근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뭘 위한 지식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신림동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분당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의 성향들이 다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성향은 그 지역의 분위기가 이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우를 범한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남을 폄하하고 그 지식이 에로스 사랑으로 덧입혀지니까 얼마나 거기에 갈등이 많고 분파가 많고 분쟁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지식을 주시는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더 씌워진 지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식의 원천이 어디에 있나?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옳도다.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떨 때는 등골이 오싹하고 어떨 때는 전율이 느껴집니다. 지난주 저녁 월요일 화요일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원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화요일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준비하기로 다 이제 준비가 다 됐는데 주일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도저히 설교 준비가 안 돼요. 막 시차에다가 그날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12장 31절을 가지고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건 생략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화요일날 할 거를 좀 당겨서 그것도 준비가 다 된 것도 아니에요. 대충대충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무조건 자버렸어요. 그리고는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항상 저는 눈이 먼저 떠져요. 눈을 딱 떠가지고 말도 안 되게 딱 한 시간 만에 곧 딱 한 시간 만에 원래 화요일 날 하기로 한 걸 월요일 날 당겼던 것을 제자리로 돌리고 12장 31절 원래 하기로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시간 준비하고 월요일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제가 놀라웠는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이번 특세의 엑기스가 화요일 설교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게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의 분류였습니다. 제가 첫날 했더라면 그것을 생략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글을 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 막 저에게 칭찬을 할 때 저는 그 비밀을 알지요. 이 지식의 원천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한 시간 만에 월요일 설교를 그래서 우리 방송팀 뭐 여러 군데에서 그날 혼선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랬다 저랬다 막 우왕좌왕했으니까요. 손색 없이 분당 우리 교회 특세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할 수 있는 건 부지런하기만 하면 돼요. 부지런하기만 하면. 부지런하기도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냥 부지런하기만 하면 돼요. 지식의 원천은 죽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습니까?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현대인들이 감염되기 쉬운 교만이 뭡니까? 능력의 교만입니다. 능력의 교만. 사실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서 겸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비굴해 보여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약한 자들의 자기 변명처럼 보여요. 이런 세상 구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앞다투어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없는 거라도 끄집어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이 능력의 교만이 충만한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멋지고 매력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에로스 사랑에 전부 다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에로스 사랑은 더 매력적인 걸 쟁취하는 힘이 있어야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더 예쁜 여자는 결혼을 해야 내가 인정을 받아요. 다 능력 있는 여자는 결혼해야 내가 인정을 받아요. 다 능력 있는 남자랑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을 추구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능력을 과시하는 시대예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오늘 우리 현대교회 안에 이런 변질된 현상이 나타나요. 교회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예요. 교회 안에 이 교만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만 바이러스의 반대편, 교회 사이즈가 작은, 작은 목사님들 가운데 너무너무 긍지를 가지면서 그 성도들을 섬기는 분이 계시느냐 하면 사이즈가 작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있는 종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오늘 능력의 교만의 영향이에요. 능력의 교만의 반대는 능력의 열등감 아닙니까? 오늘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의 주님의 전략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모두가 다 힘을 추구하고 모두가 다 파워를 추구하고 모두가 다 자기 가진 능력을 과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허를 찌르는 작전을 펴세요. 가장 약한 자들을 들어서세요. 제가 왜 강단에 섰다만 하면은 왜 제 약점을 자꾸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고도의 제 작전이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작전이에요. 보셨죠? 나 이런 인간이에요. 나 하나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더 많이 자랑하면 더 많이 자랑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나타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난 7년 동안 이 작전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우는 소리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힘이 제게 더 강해져요. 날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국민학교 3학년짜리 우리 애 불러놓고 돼요. 나는 아빠는 이런 인간이니까 네가 나 요새 기도해라고 저의 약함을 떠벌리고 다니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다니면 여러분 제가 7년 동안 모든 저의 인격적인 결함, 모든 저의 성격의 조급함, 모든 영성의 빈곤함 내가 수백 가지를 고백했지만 그것 때문에 목회가 지장되는 걸 여러분 지금까지 본 적이 있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걸 본 적이 있으면 하나님 아니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의 교만을 다 뿌리째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교만이 뿌리 뽑혀야 돼. 그리고 반대로 그 능력의 교만의 반대인 능력 없음의 열등감을 치유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없음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없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초라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면 어린아이 작은 오병이어 도시락을 수천 명을 먹이는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분이 이 찬수 목사의 이 초라한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보잘것없음을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감염되기 쉬운 교만이 뭐예요? 물질적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교만이. 신명기 8장 11절 다 아시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여. 자, 저를 잘 보세요. 이게요 지금 어떤 유난히 교만한 놈은 불러놓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굉장히 무서운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내가 좀 뭔가 잘 되잖아요. 돈이 좀 잘 이렇게 수입이 좋아졌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막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안에 이미 교만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인격이 출중하면 교만이 없고 인격이 모자라면 교만이 없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사이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미 저는 그 교만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같이 오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 교만의 바이러스가 보여요. 읽혀져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럼 뭐가 교만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불철주야 저한테 하시는 말씀, 당부의 말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는
교회가 안 될까봐 맨날 그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더니 이제 교회가 좀 자리를 잡으니까 또 다른 염려가 생기셔가지고 하여튼 뭐 만나면 그 말씀하시고 전화하면 그 말씀하시는 게 너 교만하면 죽는다. 네가 잘나가지고 교회가 사람 모이고 부흥한다 생각하면 너는 죽는 줄 알아라. 무슨 구원사가 그 담임 목사한테 이런 험한 말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뭐 무슨 토를 답니까? 항상 제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드리지만요. 전 제 마음으로 아이 어머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걸 노파심이라 그럽니다. 연세가 드시니까 염려가 많아지시네요. 하나님이 하신 거 다 알아요. 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사실은 응수를 해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교만입니까? 뭐가 교만입니까? 아우 7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셨어요? 그럼 제가 아유 뭐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호호호. 뭐 이러면 이게 겸손입니까? 그건 교양이라 그러지 그건 겸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교만인지 아십니까? 또 뭐가 겸손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는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 사역만 10년 하고 어른 사역을 처음 해놓으니까 우선 설교가 안 돼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그 설교를 하고 나면 그때 뭐 많이 모이지도 않은 그런 때인데 설교하고 나면은 자꾸 성도들이 설교가 유치화되는 거예요. 애들만 상대해놓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자꾸 유치화되는 거예요. 이게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학생들은 다 설교가 깊이 있다 그랬는데 왜 애들은 그렇게 내 설교가 너무 깊어서 못 알아듣겠다고 쉽게 해달라 그러는데 어른들은 자꾸 유치하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토요일만 되면 막 정말 죽겠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 토요일 날에. 언제는요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시계 보니까 토요일 날 새벽 5시더라고요. 2시간 눈 붙이고 가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철주야 매달렸어요. 막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 잘못해가지고 이제 개망신 당하고 막 쫓겨날 것 같은데 저 똑똑한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말씀이 깊이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또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어른 목회를 해보니까 뭐 이제 감이 좀 잡히고 설교가 이제 조금 조금씩 또 방향이 잡히고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뭐 깊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는 잘 안 들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봤더니 개척 초기에 절박하게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는 마음이 느슨해져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교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누가 이야기하면 뭐 아, 제가 했나요? 뭐 이게 겸손이 아니고 이제는 제멋대로 설교를 잘할 수 있고 사람들이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고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는 설교 하나 정도는 시간 죽먹기처럼 할 수 있는 때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개척 초기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망할 것 같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죽을 것 같고 오늘도 설교하고 깊이가 없다고 욕 얻어먹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매달림이 약해지지 않는 그 상태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신혼 때 얼마나 여러분 겸손하셨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이제는 세상 사는 법도 좀 알 것 같고 지혜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자식도 이렇게 키우면 될 것 같고 방법도 다 알고 그러면서부터 절박하게 하나님 찾는 일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그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겸손하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 그게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일 안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대놓고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뭐, 온 천하 만민이 저 인간은 교만해라고 이 안에도 두 분이 보이는데 그런 분이 있잖아요. 이 뭐, 대놓고 저건 저 교만해.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교만하다고 지적을 받는 그 사람이 진짜 안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인식하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은
예의로 교만을 겸손을 포장해서 겸손하다고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 사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노회에 갔더니 노회의 어른들이 야, 이 잔수 목사는 겸손해. 개척할 때 100명 모일 때나 뭐 지금 수천 명 모일 때나 한결같이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예의를 잘 갖추고 큰 교회 목사 티를 안 내고 참 겸손한 사람이야. 그냥 그 말이 굉장히 달콤한 칭찬으로 들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화근이 되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교회가 크든 작든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는 망신당할 것 같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태도,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자세,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의로 포장을 해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교만이에요. 특사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겸손한 분들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뭐 나온다고 해서 다 겸손한 건 아니지만 겸손할 확률이 많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왜 너무너무 중요한가를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처음에 겸손했다가 막판에 교만해가지고 그가 망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 우시야 왕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우시야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는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정치 잘했습니다. 굉장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막판에 문둥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단초를 제공한 열쇠가 뭐냐? 우시야 왕이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만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겸손과 교만은 인격의 문제도 아니요, 교양의 문제도 아니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내면 속에 크든 작든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서운 교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실 수 있도록 백신은 하나씩 다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교만을 희석시켜주는, 여러분의 교만을 없애주는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내어버리시고 묵묵히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주님의 그 겸손, 그 겸손의 백신을 맞으시고 여러분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찬양을 같이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꾸 뭐 어떻게 하면 교만은 없앨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을 꺾을 수 있나,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이 컵의 공기를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나, 이 공기를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나, 그거 연구하지 마시고 물을 들이부으시면 공기는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나,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의 심령에 십자가의 사랑을 들이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극치이신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내면 속에 들이부으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이까지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그것만 하나 갖춘 걸 가지고 이렇게 교만이 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하나님, 이 교만 바이러스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다 눈을 감고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주님이 거기에 매달릴 군번입니까? 주님이 겸손하신 주님이 모든 권위와 권세와 모든 신적 권위를 다 내려놓고 살인범하고 같은 레벨에 올라가셔서 매달리신 게 십자가예요. 오늘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십자가의 감격이 이 새벽에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내 교만을 치료하신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여러분, 그 다음 가사가 진리예요.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찬양을 다시 부르기 전에 지금 다 눈을 감으세요. 가사가 있어서 부르는 노래방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처절하게 여러분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교만의 바이러스가 노출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교양이 있는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 태도가 그게 교만이에요.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야말로 겸손의 상징이에요. 주님이 오르실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살인범의 자리예요. 이런 낮아짐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습니까? 가치 있는 건 무엇을 쫓아다니느라고 힘을 과시하고 파워를 과시하고 날마다 내 힘을 자랑하고만 다녔지 가치 없는 그 누구를 위하여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겸손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마음에 담아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 십자가의 백신이 이 교만의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믿으십니까?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그 다음 가사를 주목하세요.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마음의 기도가 터지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감격이 뜨거워지면 기도하세요.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여러분 그 다음 가사를 주목하세요.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주께서
능력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한 신종 플루를 주님이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종 플루가 너무너무 많이 확산이 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 핍박을 당할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신종 플루를 잠재워 주시고 꺾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새 생명 축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새로운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이 잉태되게 하시고 탄생하게 하시옵소서. 신종 플루를 놓고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놓고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신종 플루가 한국에 아버지여 넘쳐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된 바이러스를 주님이 꺾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신종 바이러스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종 바이러스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신종 플루에 감염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아버지 손으로 그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신종 플루로 인해서 조금도 시험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신종 플루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단을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생명 축제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놀라운 십자가 주님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교만으로 꺾인 우리 인생이지만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갑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신을 원합니다.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내 안에 교만을 다 꺾여지게 하시고 다시 겸손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상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나가십시오. 하나님, 얕은 표면을 볼 때 나는 겸손한 사람 같습니다. 난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난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봤을 때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 깊은 내 내면의 교만을 주님이 오늘 시간 뿌리 뽑아주시기 원합니다. 깊이 하나님께 묵상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깊이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십자가가 자리 잡고 계실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그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 그 이름, 겸손의 이름, 예수 그 이름, 내 모든 착각과 잘못된 생각과 지식의 교만, 부유하다 생각하는 데서 오는 교만, 강하다 생각하는 데서 오는 교만, 뿌리째 다 뽑혀지시기 바랍니다. 깊이 시간 들어가십시오.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내지 않아도 입술을 움직여서 인격적인 직급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뿌리깊이 감추어 있던 여러분 내면의 교만이 낱낱이 드러나고 다 고발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자였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고발합니다. 교양으로부터 씌워져 있는 이 껍데기를 걷어내고 나면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이 깊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터치가 없이는 인간의 몸부림은 헛것입니다.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아바 아버지, 나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에요. 교만으로 득지득지 내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 자신이 초라해서 얼마나 그 위선의 포장이 견고한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지만 오늘 그 뿌리 깊은 감추어진 교만이 드러날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절망적인 교만의 뿌리를 뽑지 못하는 내 안에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뜻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은 게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고치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 나가십시오.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일거리 때문에 방해받지 마십시오. 시간 깊이 나갈 때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 찬양하면서 나갈 때 정직하게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이 찬수 목사 내면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내 내면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절망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고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고 오늘 남은 시간 주님 앞에 깊이 깊이 나가시면서 교만을 꺾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보소서. 주님, 주님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서운한 것 하나 처절한 자기 고백이에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절하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을 서운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찢겨진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향기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사랑 것이 없어.